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가르쳐준 진리를 무시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빠져 있다. 그게 이미 심판받은 거다. 죄의 품삯은 사망이죠. 사망은 뭡니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영생과 사망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영생 얻은 사람도 거친 육신이 사망해요. 너 교회 다녀서 천국 갔다면서. 근데 왜 죽어? 이 말 이상한 말 가능하죠. 야, 너희 아버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천국 가시지 않았냐?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럼 죄의 품삯이 사망이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거친 육신은 죽는데 영적인 육신을 얻은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거친 육신이 죽을 때 영적인 육신을 못 얻은 걸 사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존재는 유황불에서 고생한다, 막 영원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영원한 벌 이전에 죽었을 때 영생이 없다는 거는 이거예요. 영적인 부활체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혼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이미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사실은 벌을 받은, 따로 유황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죄의 품삯은 사망이다. 는 게 이겁니다. 영생을 못 얻는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예정된 게 아니라 이제 혹독한 유황불에서의 뭐 처벌도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물이 사망이다 하는 얘기는요, 영원한 처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 전에 뭘 얘기하냐면 영생을 못 얻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영생을 못 얻었다는 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면 그냥 천국 가네 못 가네로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건 영적인 몸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노릇 탄다 하는 걸 그 좀 전제하고 하는 얘기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는 지금 이 부활체를 못 입었다는, 흰옷을 못 입었다는. 그래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그 상황은 유황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즉 진리를 거부한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